엄마가 남자친구 생겼을 때에도 다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이제 그냥 친구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자꾸 그 아이씨는 엄마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엄마 지금 불가능한데. 우린 그런 대화까지 하거든요. 엄마 뭐 아이템을 사드려야 되나? 이게 진짜 딸이거든요. 이렇게 지내실 수 있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사 도우미 빨래개기 콘텐츠 공감각입니다. 오늘은 빨래 말고 엄마랑 콩나물 대가리를 따는 시간을 대가리 아니라니까 좋은 거로 자꾸 가. 꼬리 따기. 꼬리도 조금 따고 그냥 이 머리에 있는 껍데기 까기. 지금 한참 갱년기라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결혼하고 신혼인 구독자입니다. 저도 나이 차이가 강강님 부부에 비하면 별로 아니지만 7살 차이가 나서 강강님 영상 상을 많이 보고 공감도 받습니다. 저는 올해 34살, 남편은 41살. 남편이 나이가 조금 있어서 결혼을 할 때에도 오빠가 알아서 척척척 어른스러운 모습에 반했습니다. 오빠랑 저는 사이가 좋습니다. 41살치고는 엄청 동안이에요. 저 40인데 원래 40은 그렇게까지 막 훅 가지 않아요? 신생하잖아. 오빠가 좋은 사람인지라 시어머니도 엄청 좋은 분이고 어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시어머니는 평소에 자기는 엄청 개방적이고 깨인 사람이고 젊은 마인드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처럼 생각하겠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34살도 어린 며느리인 거야. 저도 남편이랑 10살 차이 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애로 봐요, 남편이. 아들만 둘인 집이라 진짜 딸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큰형님은 목석 그 자체라 시어머니께서 아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깨어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결혼 후 이번이 첫 명절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본인은 명절에 음식하고 고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 본인 우리 부부 명절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네는 애가 고3이라 힘들다고 빠지셨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마. 딸인데 엄마가 내야지. 졸라 멋있다. 멋있다. 깨웠다. 힙합이다. 나 진짜 땡 잡은 건가? 시집 잘 간 건가? 행복해하며 다 같이 떠났습니다. 저는 평소 했던 태닝도 하고 남편 오일도 발라주고 어머님은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나는 깨인 사람이라 괜찮다. 너 그거 나도 와서 좀 발라봐라. 어머니가 많이 노력하셨네. 솔직히 조금 부대끼셨을 거예요. 문제는 풀빌라 리조트를 하나를 빌렸는데 방은 각자였지만 방 두 개 중에 하나에만 욕조가 있어서 양심상 그 큰 방을 어머님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삭신이 쑤시고 반신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랑 나, 남편과 아버님 이렇게 방이 갈라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어머님이랑 술 한잔하고 수다 떨고 얘기를 하다가 아유, 친할수록 예절을 지켰다는데 조금 뭔가가 있구만. 두근두근하죠. 씻고 나오는 저를 어머님이 봤는데 알몸인 저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랑 오빠는 둘 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 지금? 브라질리언 왁싱. 브라질러니? 브라질리언. 아, 나까지 헷갈려. 왁싱 바르는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다 뽑아내는 거야. 어디 털? 거기 아래. 아래 털? 아래 털을. 어머님이 욕조에서 나오는 제 그거랑 민둥이 그거랑 눈이 마주치고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게 없냐라고 묻고 싶은 눈빛인 것 같아서 어머님 저 브라질리언 왁싱 했어요. 여기 생리할 때도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어머님은 그 후로 여행 내내 절 대하는 게 어색해지셨고 나중에 형님에게 들었지만 둘째가 거기에 털이 하나도 없다. 왜 거길 미냐? 무슨 일을 했었냐? 있어. 엄청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원래 젊은 사람들은 거기를 밀기도 하는 거냐라고 하셨더라고요. 본인 아들도 거기를 민 걸 알리면 기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역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는 건가 봐요. 그냥 첫 명절이었는데 뭔가 웃어서 사연 보내봐요. 세트바리로 같이 거기를 미셨나 봐요. 뭐 오픈 마인드니까 우리도 그 이제 붕가붕가를 뭐라고 해야 돼? 붕가붕가가 아니라 강아지야? 사랑을 나눌 때 거기를 이제 싹 다 밀면은 또 느낌적인 느낌이 좋다고 해서 같이 제모도 한대. 셀프로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우린 안 해. 내 딸이 있는 것도 지금 없어갖고 난 있는데 왜 이들이야. 엄마는 목욕탕을 가면 엄마도 약간 아줌마 나는 털이 뽑아져갖고 지금 슬퍼 죽겠구만. 있는 걸 왜 뽑아.
나한테 심어달라고 해, 차라리. 아, 이 얘기를 아는 언니랑도 했었어. 근데 아는 언니가, 아, 내가 진짜 늙었구나. 서글펐을 때가 목욕탕에 가서 우연히 이제 거기를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 흰털이 자란대. 몇 살인데? 그 언니 이제 52. 나이 먹으면 자연스러운 거지. 아, 그렇죠. 아, 머리도 하얘지는데, 그럼 거기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에. 지혜야, 언니가 거기를 염색을 할 수 없잖니. 미용실에 갈 수 없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다. 막 이 얘기를 했었어. 봐봐. 어른은 아예 없잖아. 그렇지. 신생아는 없지. 없잖아. 응. 그 신체적으로 왕성할 때. 그때 거기가 털이 수북해진다고. 똑같아. 아, 그 이거 확실히 엄마는 이해가 조금 힘들다. 나는 이해를 해. 안 해. 왜냐면 그게 유행이라면 트렌드고. 그 어머니가 의아해갖고 본인한테 직접 못 물어본 것도 이해해. 아. 둘 다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대화의 부족이야. 그 어머니가 몇 살이신지 몰라도. 우리 시절에는 거기를 털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 며느님이 밀었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갔다. 뭐라 그러지? 멘탈 붕괴. 멘탈 붕괴가 와버린 거야. 옛날에 거기가 없다 하면은 나쁜 병이 있거나 거기에 무슨 벌레가 생긴데 그러면 그걸 놔두면 어떻게 세스코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자기 아들도 밀었단 말을 안 들었은 상태라며. 못하지. 같이 밀었다고 생각하면은. 아, 그러면 차라리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네. 처음부터 어머니 저희는 같이 그거 한번 밀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거에도 요만한 오해가 대화를 안 하고 풀질 않으면 이렇게 눈덩이까지 커져갖고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게 되거든. 아, 나는 그래서 뭐 딸 같은 며느리가 나쁘지는 않는데 굳이 너무 막 베프처럼 지내는 것도 솔직히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 말고도 나도 엄마한테 개막난이 같이 할 때 있잖아. 안 해! 뭐 이럴 때 있는데 진짜 딸처럼? 절대 안 되지. 거기다가 아들만 둘인 집안의 어머님이면 분명 딸에 대한 환상이 있어. 뭔가 엄마한테 얘기 잘 들어주고 쇼핑 같이 가고 뭐 미용실 같이 다닐 것 같고 그런 환상이 있는데 실제로 딸은 물론 나도 가기도 가지만 막말할 때도 많잖아. 근데 그게 딸이니까 에휴 뭐 같으면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뭐가 잘못되면 내 탓이려니 한다고. 그치.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엄마 이거 꼬리 하나도 안 따있잖아. 아, 꼬리 따지 말라니까 다.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됩니다?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내 탓이려니. 근데 우리는 진짜 건강한 대화 많이 하잖아. 엄마가 남자친구 생겼을 때에도 다 얘기했잖아요. 엄마는 이제 그냥 친구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자꾸 그 아이씨는 엄마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엄마 지금 불가능한데. 우리 그런 대학까지 하거든요. 엄마 뭐 아이템을 사드려야 되나? 이게 진짜 딸이거든요. 이렇게 지내실 수 있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그래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양가 부모 이제 포도를 한답시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자기들만 가기 뭐 하니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같이 여행을 가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유 우리 딸이 시어머니하고 시댁은 멀수록 좋다고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하길래 그 순간 섭섭했다고 내가 섭섭했거든. 섭섭했어? 그랬는데 그 대화를 듣고 우리 딸이 현명하네 하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은 그 장모 쪽은 두 부부가 같이 갔고 시어머니는 혼자 가셨나 봐. 며느리가 어머니 이렇게 셈이 나가지고 어머 얘 그래가지고 요리 가자 막 이러고 예를 들면 같은 길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밥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해먹었나 봐. 아들이 가서 이제 요리를 하고 하니까 나 같으면은 괜찮을 것 같았어 내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아. 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어. 우리 시어머니 대단한 거야. 명절에 우리 오빠가 다 하거든. 근데 그 마음의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런 거야? 요게 좀 있는 부분은 그 표현을 하나 봐. 이게 여기 밑에 못 보셨죠? 아들한테 할 적에 그냥 좀 탁하니 해줬던 부모는 당당한 거야. 그럼 아들이 가서 이제 요리하고 있고 며느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용 없고 그냥.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혼자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는데 보이는 게 어디가 보여. 아들 일하는 게 보이는 거야. 보면서 기분이 되게 상했대. 속이 되게 안 좋았대. 부부는 사랑하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끼는 이해가 되지만 장모하고 저기는 사돈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시어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고 친정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두 부부가 아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그럴 때는 색시가 저도 가서 주방을 봐줘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시댁이랑 친정이랑 연예인은 멀리서 TV로 보는 게 가장 좋다.
최근에 그 사연에 뭐가 들어왔냐면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손가락 까딱도 안 한대. 근데 시댁만 가면 갑자기 거기서 여보 힘들게 이러고 내가 할게 막 이러고 설거지하는 척하고 막 위하는 척을 한다는 거야. 꼴맨이 좀 뒤지겠대. 그렇지, 그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개싸운 거야. 왜 거기만 가면 왜 그러냐. 아 나는 거기서 네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냐. 그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매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도 가끔 가다 우리 집에 오지만 너한테도 설거지 안 시키고 우리 사위한테도 설거지 안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도 우리 집에 초대한 거 아니야. 시켜도 안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탓이라니. 아무튼 이게 제가 오늘 사연을 봤을 때에는 본인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내준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재미있다 재미있었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 아들내미도 거기가 이제 민둥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래.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라고 그래. 이 영상을 보여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구바자 여사님 덕분에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이게 지금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 엄마가 다 땄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가게였고요. 다음에는 빨래가게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쯔쯔쯔쯔쯔쯔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쯔쯔쯔쯔쯔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